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적 인간의 본연을 조화롭게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적에, 응? 인간의 본연을 너는 비자본주의적이라고 규정해버렸거든, 여기서. 그지? 그래가지고 자본주의와 대결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인간의 본연을 반드시 비자본주의적이라고 완전히 규정할 수는 없어. 그지? 그래서 이 문장은 조금, 위험해.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고치겠냐면 이런 것도. 그러므로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비자본주의적 일 수도 있는 인간의 본연을, 이렇게 하면은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겠지. 응? 알겠지? 그러니까는 약간 애매하게 해야 될 곳은 애매하게 할 줄 알고, 명료하게 해야 될 것은 또 명료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문장의 묘미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법칙적으로 가르쳐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는 뭔가 여지를 두어야 할 곳은 그 여지를 두어야 돼.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야 할 때는 굉장히 간결하고 치밀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좋고, 딱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요거 봐. 이렇게, 아니 모든 물이, 이거 한번 읽어봐. 네가 모든 물이 같은 높이에서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결국 짓밟고 올라가는 이미지를 말하기 위해서 물이 같은 높이에서 유지될 수 없다는 건 물이라는 건 이미지가 내려가는 데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안 와. 그치? 이런 메타포가. 에? 그러니까 물이 모든 물이 같은 높이에서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그 메타포의 이미지가 이렇게 잘 안 와. 그죠? 그러니까는 요런 것도 한번 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지적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하란 말이야. 이런 메타포를 쓸 적에는 굉장히 그 정확하게 내가 말하는 논지를 그 메타포가 더 풍부하게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읽는 사람이 팍 오도록 해야지.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별로 이렇게 와닿질 않는단 말이지. 그 뜻은 우리가 숭상하는 위인들을 숭상하게 되면에서도 문제는 없는데, 이것도 영어로 말하면 redundancy가 있어요. 뭐냐면 반복이란 말이야. 여기서 위인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숭상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 들어가므로, 그 뜻은 우리가 숭상하는 위인들을 숭상하게 되면이 아니라, 그 뜻은 우리가 위인들을 숭상하게 되면이라고 말해도 문제 없어. 그러니까 숭상하는, 앞에 숭상하는은 뭐야? 빼버려도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노자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자면 전에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실린 내용이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1위가 순석희 아나운서처럼 되라 이것이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매우 좋은 말일 수 있다. 순석희라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나운서이자 지식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정말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순석희 아나운서처럼 키우려면 어찌 될까? 우선적으로는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남들보다 아이가 뒤처지지 않게 공부시키려 일을 매우 열심히 할 것이다. 일을 좀 더 많이 하여 돈을 일을 좀 더 많이 하여 돈을 많으려 남들에게 해가 돼도 그 일을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할 것이다. 여기서 3인부쟁이란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싸우려 들 것이니 말이다. 여기 봐. 그러하기 때문에 노자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네가 문장이 전달력이 없어. 왜냐하면 그러하기 때문에 노자께서는 그러한 말씀했다. 이 한 문장이라도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 응? 여기서 뭐냐면 그러하기 때문에도 좀 너무 고투적이라고 그럴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되지. 그러하기 때문에라고 얘기 안 해도 돼. 될 수 있는 대로 조사 하나도 줄이는 게 좋아. 그러기 때문에 노자께서는 뭐 불상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정확하게 어떤 주제를 말하든지 그 주제를 반복을 해주든가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은 한 문장으로 들어가면 안 돼. 논술할 적에 그렇게 애매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기할 때는 되지. 우리 사람 보고 문장으로는 그런 게 안 통해. 문장으로는 게 안 통한단 말이야. 자, 보잔 말이야. 그래서 그건 불상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주고.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1위가 그랬는데, 여기 가장 하고 싶은 말에 또 1위라는 것도 리던던시가 있어. 왜냐면 1위가 가장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문장을 줄이려고 말한다면,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의 1위가, 이렇게만 해도 가장이란 말은 뺄 수 있어, 지금. 그지? 예, 하고 싶은 말의 1위가, 그 다음에, 손석희 아나운서처럼 되라, 이것이었다. 이런 것보다, 이건 그냥, 인용문을 쳐줘.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의 1위가, 코테이션, 손석희 아나운서처럼 되라, 코테이션, 닫고, 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명료하게. 그 sentence connection이라고 해. 문장과 문장을 정확하게 연결할 때는 연결하고 또 정확히 끊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끊고 이것이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네가 여기다 말하면 손석희라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나운서이자 지식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이것도 여기 지저분해. 뭐냐면 이 말을 그냥 탁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잘라도 돼. 뭐냐면 손석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나운서이자 지식인이다. 끝. 더 이상 무엇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든가 라 하면 뭐 이런 말 없이도 여기서 손석희라는 주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석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나운서이자 지식인이다. 땡.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지. 그러면 앞뒤로 네가 말하고자 하는 그 sentence connection이 오히려 짧은